2020-2021 KBL 소년 주말리그 대망의 결승 U12 현대모비스와 SK U12 경기 U12 간의 경기를 지금 다 함께하겠습니다.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태곤이고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자, 앞선 두 경기를 지켜봤었는데 정말 특히 U11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소년 선수들 인터뷰에서 만나보셨겠지만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한 자유로운 플레이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유소년 농구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어린 선수들도 그렇지만 또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경기력이 조금 더 화끈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U12 자 초등학교 6학년 선수들의 경기거든요. 네. 자 10과 11 그리고 12로 올라갈수록 선수들이 좀 어떤 스킬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선수들의 농구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굉장히 추웠을 때 양구에서 또 함께 했었는데 네. 그간 또 몇 달 새 선수들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뭐 자고 일어나면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모비스 그리고 SK의 굉장히 김민서 선수라든지요. 당신의 선수죠. 그리고 이제 강민성 선수. 굉장히 키가 180이 넘는 선수예요. 네. 자, 초등학교 6학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빠르고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보프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의 현대모비스, 흰색의 SK나이츠입니다. 자, SK나이츠가 먼저 몸을 따냈고요. 아, 몸싸움 치열합니다만 스틸 성공. 자, 뺏어냈죠. 네. 모비스가 볼을 따냈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자, 멀리서. 아, 네, 지금은 길었죠. 자, 이렇게 일단은 슛감을 좀 조율을 해야 되고 잘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장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첫 번째 득점 SK나이츠가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도 이준환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한테 이제 걸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 균형을 잃지 않고 터프샷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SK의 반칙. 강민성 선수 지금 네, 좀 아파하고 있죠. 네, 따끔했습니다. 자, 확실히 팀 에이스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드리블 돌파 문성원. 아, 더블팀 긴급하게 들어온데 우선은 빼냈습니다. 자, 빠졌어요. 아, 볼을 흘리면서 턴오버를 내줍니다. 자, 지금도 조금 급했죠. 네. 자, 속공으로 이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본인이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턴오버. SK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SK 지금 볼을 주고받는 소유찬 선수와 정윤우 선수. 정윤우 선수가 이제 1번의 포지션에서 경기를 좀 조율을 해주고 있고요. 네. 소유찬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아, 안쪽 비었는데 강민성. 지금은 이지샷이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같이 SK는 이런 공격 패턴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네. 아무래도 골밑에서 강민성 선수가 굉장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민성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민성 선수가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고요. 자, 강민성 선수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무래도 볼을 가로챘을 때는 트랜지션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1번 선수들, 가드 선수들에게 볼을 넘겨주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지금도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볼 나가지 않았음. 아, 나갔다는 판정이죠? 네. SK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지만 아, 네. 모비스의 볼이 선언됐고요. 자, 모비스의 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아, 경기 초반이지만 확실히 선수들이 수비를 잘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이럴 때는 좀 준비된 패턴 플레이들로 자, 멀리서! 아, 흥민성 블락샷! 자, 완전하게 찍혔죠? 네, 그리고 오픈 왼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주는 빅맨이 무섭습니다. 네, 확실히 에이스로서의 모습, 블락엔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강민성. 자, 그래도 이제 김태희 선수가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파울이 나왔죠? 네. 아, SK는 확실히 강민성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우뚝 그렇죠. 서서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강민성 선수도 잘 달려주고 득점을 침착하게 잘 성공시켰지만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픈슛. 어우, 깔끔하게 성공. 그렇죠. 박주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던져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강민성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모비스 입장에서는 골밑을 겨냥하기보다는 조금 먼 곳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금도 강민성이에요. 굉장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를 했습니다만 모비스도 끝까지 잘 지켜줬습니다. 그렇죠. 자, 황서진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고, 이 황서진 선수는 자 U10, 11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계속 봐왔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네. 많이 크고 슈팅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황서진 선수. 네, 황서진 선수가 들어와서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K 골밑슛 시도했습니다. 불발됐고. 자, SK 볼. 자, 스크린 밖으로 갑니다. 소유찬 굉장히 좋아요. 오른손 득점 성공. 야, 지금 저렇게 소유찬 선수가 드라이빙에 탄력이 붙게 되면은 그대로 스피드를 이용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 분위기는 SK가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 유소년 농구의 특성상 지금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잘했어요. 네. 벗겨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김민서 선수가 세 명 사이에서 그렇죠. 투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쏘겠습니다. 1구 실패. 자, 이제 자유투 같은 경우가 지고 있는 팀에서는 시간을 쓰지 않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SK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준환 직접 갑니다. 오픈슛 깔끔하게 성공. 좋아요. 지금 SK에서 돋보이는 것이 이준환 선수 그리고 강민성 그리고 서유찬 선수도 이렇게 드라이빙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자, 득점이 한 선수에게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팀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도 블락샷. 예측을 했어요. 강민성 벌써 블락 두 개째. 그리고 직접 갑니다. 득점이죠. 슈팅은 불발. 하지만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강민성 이름 석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정빈 선수의 반칙. 이제 강민성 선수는 SK나이츠의 연고지명이 된 선수거든요. 네. 자, 그만큼 성인 팀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초등학생인데도 굉장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까지 깔끔하게 성공. 자유투도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저도 180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강민성 선수는 벌써 180이 넘는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죠. 부럽네요. 그렇죠. 네. 부럽죠. 하지만 이 농구 선수로서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K의 연고지명이 된 강민성 선수고요. 지금 블락샷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구진. 네. 지금 기습적인 슛을 또 집어넣으면서 또 따라가줍니다. 그렇습니다. 또 10-4. 자, 일단은 강민성 선수가 골밑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쉽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소유찬 오픈슛 깔끔하게 성공. 지금도 패스 페인팅 이후에 소유찬 선수가 굉장히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네. 확실히 SK가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득점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강민성 선수랑 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박주환 올려놓고 있고 그렇죠. 아주 좋은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유찬 선수가 득점을 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골밑에 강민성 선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골밑을 공략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처럼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강민성 선수의 길목을 막은 이후에 골밑 득점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 자,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강민성 선수를 스크린을 제어를 하고 골밑을 공략을 하는 그런 공격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통해서 5점짜리 따라가는데 너무 쉽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성. 자, 높이가 있기도 하고요. 강민성 선수가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농구에서 굉장히 달리는 센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대농구를 펼치고 있는 현대모비스. 황서준이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SK 99번 손유찬 선수. 액세서리가 굉장히 멋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렌즈를 끼거나 저렇게 고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슛! 오!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은 굉장히 멀리서 쐈는데 은태희 선수죠. 네. 62경기에선 석점이 없기 때문에 두 점만 이제 카운트가 됐지만 네. 어, 한 점 더 주고 싶은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반칙. 자, 김태희 선수가 조금 전이었죠. 강민선 선수에게 완전히 찍혔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포물선이 정말 예뻤습니다. 아, 네. 또 깔끔하게 득점. 너무 쉽게 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SK 나이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도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합니다. 잘 빼줬고. 잘 빼줬어요. 박우진. 아, 지금 림 맞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황서진. 아, 지금은 또 강민성이 뺏어 줍니다. 자, 강민성 선수가 골 밑에 있을 때 모비스는 강민성 선수가 이렇게 트랜지션으로 달려주는 거 스피드가 좋거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신장이 큰 선수들이 사이드 스텝이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드라이빙을 통해서 양 옆으로 흔들어 놓게 되면은 돌파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스크린 받고 들어가죠. 아, 포스트업. 지금은 반칙.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강민성이 계속해서 눈에 띄면서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팀 에이스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 강민성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모비스가 지금 좀 뒤지고 있잖아요. 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민선 선수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금 잘 따돌렸는데 그렇죠. 아, 터프샷은 실패. 이렇게 되면은 또 역습 기회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레이업 실패. 자, 빠르게 가야죠. 네. 지금 강민성 선수가 백코트가 안 되고 있어요. 아웃넘버 상황. 그렇기 때문에 파울로 영리하게 끊어줬던 이준환. 자, 이런 부분이 슈팅 전에 파울을 끊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슛을 던져야지만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걸렸어도 끝까지 슛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환. 자, 이번에 슈팅 실패. 자, SK 수비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윤우죠. 지금 비하인드 뽑기를 보여줬어요. 정윤우 왼손으로 재간동기를 보여줍니다. 득점 성공!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게 SK 선수들이 지금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선수들이 각자 역할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명 달고 정말 어려운 동작에서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은 김태환 선수가 옆에서 놀래는 장면을 또 보여주네요. 네. 자, 10점 차까지 벌어진 양 팀의 전반전. SK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지금 잘 벗겨냈어요. 오픈 슛! 뱅크를 노린 것 같은데 슛이 조금 짧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들 점퍼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골밑 슛도 연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아까 3점 플레이가 나올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선수들이 돌파를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강민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21-9까지 벌어집니다. 자, 박주환이 라인 바깥에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의치 않아요. 자, SK 입장에서는 저렇게 멀리서 쏘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수비가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수비 성공. 잘 봤어요. 멋진 패스. 깔끔한 마무리까지. 김강민 연속 득점. 자, 지금 이준환 선수가 팀에서 굉장히 감초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준환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도 시간이 이제 전반전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공격 기회에 좀 허무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지고 있는 팀 모비스 입장에서 지금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SK 확실히 조직력이 잘 다져져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스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네. 선수가 달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달리는 것을 생각해서 그 좀 앞쪽에다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패스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떠먹여줬죠. 네, 스루 패스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득점을 김강민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굉장히 뒤쪽에서 패스를 잘 넣어준 이준환 선수가 패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 볼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더블팀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핸드볼이 선언됐습니다. 핸드볼. 자, 핸드볼이 나올 때도 이제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끝까지 투지 있게 공에 집중을 하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의 어떤 소유 여부와는 떠나서 굉장히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3초 남아 있는데요. 던져야죠. 자, 버저비터 노립니다만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K가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3대 9 크게 앞서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서 이 모비스는 좀 턴오버가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SK는 나왔던 선수들 교체돼서 나오는 선수들 족족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자, 후반전에는 현대모비스가 좀 강민성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반대쪽 코트에서 공 없이 웜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응원을 듣고 와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자리 착석을 하실 때 저희가 테이핑을 한 곳에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 두께를 유지한 채 테이핑이 안 되어 있는 곳 위주에서 네, 착석을 부탁드리겠고요. 경기장 안에서는 피리 마스크를 코트까지 올려서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응원을 하실 때에는 육성 응원을 자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최대한 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 팀의 후반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볼로 경기가 이어지겠고요. 자, 빠른 돌파 이후에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분백 득점. 자, 지금도 이준환 선수의 그런 돌파 과정 굉장히 과감하고 좋았거든요. 네. 자, 일단 모비스 입장에서는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보면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쫓기는 입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기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하나하나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골대 위까지 넘기면서 파워를 한번 자랑해봤던 유정민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수비가 가까이 이준환 선수가 붙어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편안하게 슈팅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SK는 공격이면 공격 수비까지 잘 만들어내면서 16점 차를 지켜내고 있고 지금은 골대 그물 네, 상태를 그렇죠. 한번 또 막대기로 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항상 등장. 농구 경기에서는 네.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이소년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조금 작다 보니까 심판이 저렇게 마대자루, 네. 네, 마대 걸레의 봉으로 이용해서 골대를 잘 재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김강민의 멀리서 쏜 슈팅은 불발.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내면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SK 나이츠. 탑선택 돌파합니다. 지금은 반칙. 자, 이렇게 과감하게 돌파를 하면서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 이런 장면도 정말 굉장히 선수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확실히 요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에 운동을 했었지만 그렇죠. 요즘 이제 선수들 농구 선수들도 그렇고요. 다른 축구 선수들이나 뭐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스텝백이라든지 선수들의 뭐 어떤 이런 스킬들 NBA 선수들이나 KBL 선수들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평생 가거든요. 그렇죠. 네. 자, 물론 파워는 없을 수 있어요. 자, 스텝백을 해서 공을 던지는 것이 골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걸 시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파워는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신체가 성장을 하고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모처럼 좋은 기회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김민서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낚였다고 하죠. 그렇죠. 페이팅을 통해서 선수들을 낚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슛 동작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공을 끝까지 던져야 됩니다. 네. 문성원. 지금 어려운 자세에서 두 샷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처럼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선수들 스코어 차이보다는 본인들이 준비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자, 지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자유투를 꼬박꼬박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은 꼬박 중에 그 한 번의 꼬박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지금은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봤고요. 김강민. 잘 빼줬어요. 자, 안쪽에 공간이 많지 않은데 뒤쪽으로 빼줍니다. 바로 쏩니다. 깨끗합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네. 김강민 선수였죠. 확실히 네. 득점력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SK는 골고루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 좋았어요. 지금 돌파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살짝 길었어요. 박우진. 자,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네. 자,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 돌파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슈팅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잘 열어줬습니다. 김강민! 김강민! 야, 김강민의 손끝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김강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감이 좋은 것을 떠나서 저렇게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네. 자, 이럴 때 김강민을 살려주는 그런 패턴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블록슛까지 해냈어요. 지금은 반칙. 앞선 장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김강민 선수가 슛 터치가 정말 간결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자 이런 부분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이거거든요. 네. 자, 예전 같으면은 3점 슛이 지금 없죠. 룰상 인정이 안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3점 슛을 3점 슛 라인 밖에서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 어차피 3점 인정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멀리서 던지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안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이 선수들이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 농구로 갈 때 이제는 3점 슛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점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멀리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가 정말 기대되게 만드는 농구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자유투 두 번째 성공시키면서 29-10 바로 쏩니다. 지금도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김강민. 자, 지금 붙어줘야 돼요. 김강민 선수에게. 안쪽 투입. 자, 더블팀 좋았고요. 열렸습니다. 잘 빼줬어요. 자, 지금은 갇혀있는데 빠르게 빼줬습니다. 지금은 턴오버. 현대 모비스가 모처럼 좋은 수비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수비에 성공을 했고요. 유정빈부터 출발. 문성원. 천천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빠르게 돌파. 직접 갑니다. 좋았어요. 깨끗한 마무리. 이런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 돌파 이후에 슈팅 굉장히 좋습니다. 네.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후다닥 들어가서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준환도 보여줍니까? 아,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준환 선수가 뭐 득점을 메이드 시키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돌파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박자를 쪼개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아,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 것이 박제를 쪼갠다는 것은 수비가 수비를 마크하는 입장에서 이때쯤 한 스텝이 더 오겠다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하면서 수비를 하는데 그 박자를 없애버리는 그런 돌파였고요. 그렇습니다. 점퍼까지 만들어내면서 벌써 31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SK 선수들은 골고루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득점이 많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SK가 따냈습니다. 한 번에 연결. 아웃너버 상황 잘 열어줬고 오! 아, 지금은 사실 김강민 선수가 놓쳤네요. 네, 어려운 거는 넣는데 쉬운 그쵸. 거는 한 차례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선수들이 집중력의 문제인 거죠. 아, 유정빈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뺏어냈습니다. 박주환 반칙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리머택을 해야지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을 이제 대거 교체를 해주고 있죠. 네, 확실히 점수 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좀 기회를 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박주환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자유투. 아, 스피니 지금은 그렇죠. 방향은 좋았는데 골문이 외면하네요. 자, 모비스는 지금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자유투를 그렇죠. 많이 얻어냈는데 이번엔 성공시켰네요. 네, 5처럼 또 성공시켰습니다. 31-13 후반전 5분 30초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 유소년 주말리그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 12분씩 나눠서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12세 경기까지는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량 성장을 위해서 존 디펜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존 디펜스라고 하면 이제 지역 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역 방어를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우르르 몰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철저한 1대1 마크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환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예전에 좀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예전이죠. 시카고 불스의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활약할 당시에 네. 당시 필 잭슨 감독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경기 작전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 작전은 마이클 주던이다. 아, 네. 자, 그만큼 현대농구에서도 아이솔 플레이가 하나의 어떤 패턴 플레이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개인 기량을 발전시키는데 존 디펜스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솔레이션 얘기를 해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최근에 브루클린으로 이적한 제임스 하든 선수가 그렇죠. 아이솔레이션의 뭐 대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카이리 어빙 선수도 있고요. 네. 뭐 데미안 릴라드 선수도 있고요. 굉장히 포지션을 구애받지 않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어떤 하나의 작전으로 자리 잡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드원을 얻어내면서 박우진이 득점에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모비스는 박우진이 좋네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림을 어택하는 부분에서 야투를 떠나서 어찌됐든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과연 석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지. 아, 자유투는 아쉬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죠.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빠른 역습 기회. 좋아요. 깔끔하게 성공. 아, 지금도 박주환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시 모비스는 박주환이 또 있습니다.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박주환.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렇게 소유찬 선수였죠. 네. 자, 공격권 유지하고 있는 SK 바로 갑니다. 안쪽 투입. 자,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윤우. 벗겨냈고 빙글 돌면서. 슈팅이 짧았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내줘야 돼요. 네. 자, 리바운드를 한 상황에서 두 명이 에어 쐈을 때는 다른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방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멀리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깔끔한 성공. 유정빈. 지금도 정말 간결한 슈팅. 선수들이 슛 자세에 있어서 간결한 터치를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농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렇게 멀리서 쏘게 되면은 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 모은다고 하죠. 그렇죠. 그 과정이 긴데 선수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자, 말씀드린 순간에 SK가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34대 19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재원 선수였는데요. 과감하게 네.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렇게 기량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농구를 조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왼손으로 레이업을 올려놓는 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손으로 드리블과 슈팅을 올려놓는다는 거는 선수들이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감독 코치들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시킨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픈 슛은 깔끔합니다. 자, 오늘 SK의 공격력 그리고 경기력 굉장히 좋습니다. 정찬우까지 한몫해 줍니다. 자, SK는 거의 양궁이면 양궁, 밑에서 박치기면 박치기,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36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모비스의 공이 선언됐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멀리서 쐈는데 클린샷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클린샷으로 들어가면 저 샥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짜릿함과 함께 컨디션이 또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 농구의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는 게 네. KBL도 마찬가지고요. NBA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이제 멀리서 쏘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조금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맨을 통한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빅맨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의 슛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준비된 이 패턴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빅맨 말씀해주셔서 또 얘기를 드리면 빅맨들도 요즘에는 중거리나 장거리 슛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농구를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멀리서 쏘는 추세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미들레인지 점퍼거든요. 그렇죠. 자, 중간에서 미들레인지 점퍼, 이것을 잘 성공시킨다면은 굉장히 경기를 편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유는 혼자 들어가는데 지금은 조금 무리였고요. 자, 턴오버를 통해서 모비스 기회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중앙 돌파 반대쪽 갔습니다. 정성훈이 중앙으로 빠른 패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황서진 선수도 굉장히 슈팅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이타적으로 패스만 돌릴 것이 아니라 황서진 선수도 직접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을 또 올려놨거든요. 네. 김재원 정말 빠른 스피드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정말 빠르기도 하고요. 네. 깔끔하게 속공이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터프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SK. 자, 후반전 4초 남아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함께하고 계신데요. U12 SK와 모